오늘은 오뎅탕을 끓이고 있다.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 갖가지 재료들을 넣고 물을 우리고 있다. 이제 오뎅을 투하해 보도록 하겠다. 여기 오뎅을 미리 썰어 놓았다. 오뎅 투하. 오뎅을 투하한 뒤 숟가락으로 잘 저어준다. 국물이 잘 배도록 저어주는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소금으로 이제 밑간을 천천히 해주면 된다. 불을 세기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다. 불은 중불 정도로 한번 해보고 있다. 나도 오뎅탕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. 이상 소금 좀 있다가 조금 더 끓인 뒤에 소금 간을 한 후에 맛을 보고 괜찮으면 먹으면 된다. 이상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.